저 방도 그렇게 작은 방은 아니오. 둘이 누울 자리도 없다면 모를까 충분해요. 저기, 그러지 말고 저만한 아파트 하나 얻어서 내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요새는 뭐 서로 불편하다고 다 살림 내준다 카드에. 요새는 뭐 며느리만 뭐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도 며느리 눈치 본다고 뭐 다 내보내 안 삽니까? 에휴,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고 우리 같은 사람은 또 우리 식으로 살고 그러는 거 아니겠소? 있잖아 얘. 뭐 우리가 뭐 태형이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아파트 얻어달라고는 못하겠지 얘. 우리가 뭐 얻어주겠습니다. 미령 엄마. 저기 뭐 우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뭐 자식인가네. 아니 설사 내가 돈이 있다고 해도 우리 태형이 살림 따로 안 내보내.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가문이라고 특별한 법이 있겠어만은 그래도 우리 집안은 우리 집 음식 맛이 있고 우리가 사는 방법이 있어. 그거 가르쳐 내 집 식구 만들려면 내가 얼마 동안은 데리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아 요새 누가 그리 삽니까? 뭐 된장 고추장 다 사 먹는데. 그리고 뭐 피자니 뭐니 이런 것도 글쎄, 다 사. 글쎄, 다음에 나 죽은 다음에 그렇게 살더라도 지금은 내 손주 며느리 내가 데리고 살면서 잘 가르치고 싶어. 어휴. 아이고 요새 누가 어떤 며느리가 그리 삽니까?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을 거야. 아 요즘 젊은이들이라고 죄다 그렇게 생각이 없고 철들이 없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 그러면 꼭 데리고 살겠다 그 말씀입니까? 거기 4층에 가면 파주 갈 거 있어요. 3만 5천 원이요. 아버지! 예? 아이고, 미랑 아버지 치 좀 보이소. 왜 그래? 아이고, 말이 맥해 말을 하지. 바늘도 안 들어갑니다. 무슨 소리야? 제대로 말을 해봐. 아이, 방이 거꾸만한데 죽어도 데리고 사시겠다고. 아이, 저, 어이? 올라가. 어? 올라가 집에 가서 얘기하자. 어? 아이고, 내 말 키가 키가 맥해가지고 막, 막 숨이 다 넘어갑니다. 아이고, 실장님, 사모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태영 오빠 미령은이랑 결혼하는 건 틀림없죠? 그런가 보더라. 아니 우리 미령이 침대 없으면 잠 못 자는 거 몰라 이게? 에이? 장롱이고 뭐 침대고 뭐 다 머리에 이고 있어야 될 판입니다. 아이고 이게 다 당신이 그 단식 투쟁인가 뭔가 하는 바람에 일이 이래 된 거 아닙니까? 당신만 아니라면 내 절대 이거 뭐 허락 안 했을 겁니다. 내가 나서지 않았으면 지금 미령이 굶어 죽고 없어. 지금 오세요? 어. 집에 있었냐? 예. 지금 민규 씨 왔다 갔어요. 그래? 영민이, 난 내 행수 한 잔만 갖다 줘. 네. 아유. 볼일은 잘 보셨어요? 아유, 골 아파. 그 얘기는 하지 말자고. 아이고, 그 임대업이라는 게 이게 가끔씩 골을 새겨요. 할머니. 민주 씨, 애기 유산됐대요. 어? 아니, 왜? 남편하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상한가 봐요. 아니, 무슨 문제가 있어?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당신 부인한테 사실대로 얘기해요. 상민 씨가 안 하면 내가 할 거예요. 내가 조민주의 남편이 되다니. 믿을 수가 없어.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인이 우리 아버지 회사에 있을 줄은 몰랐어.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 노력할게. 나도 좋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할게.
나 연수 안 가기로 완전히 결심했어. 왜? 왜 안 가? 안 가. 그래서 영준 씨가 내가 몇 달 가 있을 집을 찾아보나 봐. 마음에 드는지 보라고 메일 보내준 거야. 그러면 지난번에 연수 안 가겠다고 흔들렸던 윤자영이 마음에 영준 씨까지 합세를 한 거야? 그렇다고 안 가는 게 말이 되냐? 니네들이 무슨 사춘기 청소년들이야? 영준 씨 할머니가 영준 씨를 호적에서 이름을 뺀다고 엄포를 놨다고 해도 가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싫다고 했어.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이게 오늘까지 내 상황 보고야. 됐지? 아휴,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네. 지금이 무슨 중세시대야? 봉건시대냐고. How long have you been married? 9 years. Do you have any kids? Got a 6-year-old girl. So what are you doing here? Is it one day? Ah, yeah. 어서 오게. 네. 무슨 모임이 있었다면서? 예. 콘돔 리뉴얼 협회 모임인데 집사람이 피곤하다고 해서 제가 대신 갔습니다. 저녁은? 먹었습니다. 올라가게. 됐어요? 민주야, 얘기 좀 해.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어. 말 좀 하지 마. 어떻게 남자들은 저럴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저게 남자예요? 저렇게 이중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남자인가? 그럼 당신도 저럴 수 있는 사람인 거야? 왜 영화를 보면서 흥분을 해? 영화일 뿐인데. 갑자기 당신을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도 저 영화 주인공처럼 저렇게 이중생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신 왜 이래? 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그런 일 절대로 없어. 걱정 마. 그런 일 없을 테니까. 약속할 수 있어요? 왜 당신 나를 안 믿어? 솔직히 말하면 당신 아직도 옛날 여자 못 잊고 있을지 모른다. 지금도 가끔 만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잠깐씩 있어요. 아니야. 아니라고. 그런 일 없어. 나 사랑해요. 사랑해. 됐어요.